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권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심희철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하실 경우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실 때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도읍 성면 포경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국민중기를 위하여 늘 공연하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계주 의원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를 명품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연이 이 자리에서는 가로수 관리와 수정 선택에 대한 문제점과 인사운영 계획에 대한 시장의 시정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와
수송 선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듯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전국 도로연장의 34%에 해당하는 3만 6천여 킬로미터에 500만 그루 이상 심어져 있으며 우리 시는 공연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지구를 포함한 35개 노선에 약 3만여 그루가 시계되어 있어 도시에 따른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소음을 감소시키는 등 쾌적한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이 생각하는 우리 시 가로수 행정은 명품 도시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일례로 국도 47호선에 시계된 트림나무와 동작 단풍나무, 지방도 387호선의 조형선호는 가로수 수정의 선택의 문제와 관리 수호를 여실히 보여주는 조경공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시한 국도 47호선의 바람길 조성사업은 희망 근로자를 활용하여 진접 백리선거리부터 포천시계까지 총연장 11.8km 구간을 8km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 2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언론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중부지방 기후를 고려한 적합성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로여건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수정으로 트림나무와 공작 단풍나무 등을 식자하여 꽃가람과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색명품 거리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도로변 곳곳에 듬성듬성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트림나무와 공작 단풍나무가 앙상하게 있어 이것이 가로수인지 잔목명품인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본연이 파악한 바람길 조성사업 수목 제거 현황에 따르면 총 실제 수량 3,195번 중 수목이 제거된 수량이 1,458번이며 이 중에서 트립 보사나무가 567번으로 보사율 60%, 공작 단풍나무가 860번으로 보사율 53%로서 반타작 생존률도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자 보수기간 종료 시점인 2011년도 11월까지 2년 동안 한파와 대설, 호우 피해로 인해 7,200여 번을 새로이 보식하는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 검토 단계에서부터 정책 자문관의 자문을 거쳐 해당 수정을 선택한 바람길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러한 엉성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본연이 판단한데 생육 환경의 중요 요소인 기후와 도로라는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준공된 지방도 387호선 마석부터 너구네 부기까지 가로수 수정은 소나무로 식재되었으며 조경 사업비만 7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소나무 한 번당 가격은 250만 원을 호가하는 그야말로 명품 나무이며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수정임에도 본 의원은 소나무가 심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기쁨보다는 근심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의 특성상 식재하는 비용도 다른 수정에 비하여 고가이지만 관리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입니다. 가로변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아스팔트 열기로 인해 봄, 여름, 건기 시 살수차 보관은 물론 영양제를 투입하고 있으며 궁결기에는 염화카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차단벽과 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관리비가 다른 수정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지역관 내에는 아직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질주하는 철에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야 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건사업 현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명품 라면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가시는 시장님,
지난해 12월 말 산림청에서 실시한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가로수 수용 선정에 대해서는 67.2%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지역 특성과 환경 요인을 파악하지 않았다가 54%로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로 답한 비율이 15.8%를 차지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앞서 본인이 언급한 두 가지 사례와 가로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님께 질의한 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국도 47호선 바람길 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가로수 공사 시행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 가로수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정 선정 등의 의견을 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중장기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시장이 바뀔 때마다 취향에 따라 심는 수정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우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받는 공무원 인사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부직에 대하여는 질의 공모를 하고 경무부서에 대하여는 실적 가점 제도를 시행하는 등 경제원리를 적용한 실적중심의 인사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부서장 책임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서장의 조직운영권을 강화하고 업무 역량을 증진시키는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부서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인사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의 기본 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 금년도에도 같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승진과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 사려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장과 부시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의 인사운영 방향에 따라 시장께서 기대하고 계신 창의적이고 스피드한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방침은 5급 이하 직원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임용과제는 같은 직위에서 장시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정보 인사를 해야 하고 또한 자진 정보에 따른 능률 저하 방지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정보 원칙임에도 시장께서는 일부 고위직 특정 직원에 대한 이 원칙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께서 스스로 수립한 인사운영 기본계획도 지키지 않고 계신다 생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양주시 일부 국소장은 시장께서 계시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재직하게 되는 것인데요.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 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직원들로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로서 포상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을 책임평가하는 국소장급들 적극적인 인사 교육 및 정보 인사를
촉구하는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할도들 중에 도 인사들도 여러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름은 경기도 도지사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임명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 시 소속인데 왜 일부 과정들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지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우리 시 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지리와 관련해 우리 시 직원들은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와 관련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구 시장님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인사 운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명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수 지역인들을 균형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 발전과 역량 향상의 기회 제공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합동 평가 항목으로 지정되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행정, 전산, 녹지, 환경시설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기도와의 인사교육으로 인해 국책사업은 물론 도정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취소, 도전 인력을 활용한 행태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기한 긍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도정 직원들이 인사적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 소수 직무에서 인사적재의 직가적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경기도와의 인사교육과 직원들의 사기 진단 문제를 넘어 지역인들의 균형있는 활용, 전문인력 확보, 부문 개인의 역량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는 물론 경기도와 소통 강화라는 교류 목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무원인사교육을 활용했던 우리 시 소수 직렬의 인사적재 원인이 되고 경기도 지원의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좀 더 상황을 분명하고 우리 지원의 사기 진작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인력으로 강화하는 조국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철 위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철 의원님께서 국도 47호선 방길 조성 사업에 대통령과 하후관리망 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종 선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도 47호선 방길 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국도 47호선 바람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국도 47호선 바람길 조성 사업은 2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11.8km 구간에 풀린나무, 공작방품, 장수, 송방품, 철길 등 다층 식재 기법으로 총 11만 549주를 수목을 식재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에 의거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당해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2009년도 희망근로 사업의 합정 시기가 5월경에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 실사, 기본 및 실수설계, 전문가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9월까지 진행 완료하고
수목축제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식재한 수목들이 활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0년 만에 찾아온 한파와 폭설에 따른 한풍 피해, 2010년 태풍 곰파스에 의한 도복 피해, 제설에 따른 염화칼슘 노출, 금년도 초여름 폭염과 한해 등의 주요 원인에 의해 식재 수목 일부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 하자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풀림남과 공작당풍, 홍당풍 등 총 7,222주를 모집하였고 수목 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중화제와 한해를 예방하기 위한 워터백 등을 설치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후 관리 방안으로 비료의 시비와 세약지 고사지는 전지를 수시하고 덩굴로 잡초를 제거하며 병충해 방제와 토양 개량 등 생후 환경 개선을 통한 수목축의 정상적인 생육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에서 시민이 의결하여 결정된 수종과 남양주시 공원복지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 특성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종 선정 등의 의견을 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간의 가로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고급 수종의 선정과 다양한 가로수종 식재로 경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시목이며 산지목인 소나무 등을 식재함으로써 중심 가로변을 고풍스럽고 특색있게 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즉흥적인 계획의 가로수 식재 계획을 지향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현재 공원 녹지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공동위원으로 활동하는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위원회를 운영할 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가로수 식재 및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은 2020년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추어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의 공원 녹지 공간에 대한 지표, 정책,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남양주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계획 수립 시에도 우리 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등이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 경관을 보다 조화롭고 차별화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가로 경관이 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어.
네, 김재룡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철 위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민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신민철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는 의원들 간이 합의에 따라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시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세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원밀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심사 보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다음은 의사결정 지휘와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남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